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무더위 중에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우리는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불편해진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며 환한 얼굴로 예배실에 들어오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 얼굴을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권사님은 소녀 같은 웃음만 남겨두고 우리들 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지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손을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권사님을 떠나보내며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아끼고 더욱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이 일상들,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봄에 피어난 꽃,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름드린 나무, 친구와 함께 마시는 시원한 커피 한 잔, 잠든 아이의 사랑스러운 얼굴, 언제나 듬직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는 남편,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며 부른 뜨거운 찬양,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일상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꽃이 피어도 나갈 수가 없었고 친구를 만나 커피 한 잔 할 수도 없었고 병상에 계신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지 못하고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주일에도 예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어느새 우리는 그 시간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회복된 일상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심판 뒤에 있을 회복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 우리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 회복의 기쁨의 계속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유다의 몰락을 외치던 예레미야, 그는 지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약탈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알고 있는 그의 마음은 수처럼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도성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이 그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 것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슬픔도 크겠지만 그들을 가장 당혹하게 만들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징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실 것이라 믿었던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의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망연자실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사실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터에서 울부짖게 될 것이고 끌려간 바빌론 강가에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살다간 어느 순간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듯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옷깃을 여미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오래 쓰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묵정밭이 되지 않도록 매순간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의 짐에 짓눌려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계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이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아이에게 아픔만을 주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고난을 통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게 하여 전쟁으로 인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쟁으로 인해 황무지로 변해버린 땅, 성읍이 파괴되고 불타버려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적막한 죽음의 그 땅이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기쁨의 땅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리인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안정을 얻고 그 백성들이 정상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며 또한 신앙적으로도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도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늘 불러오던 찬양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는 과정에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진실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안일과 헛된 욕망이,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는 시편 시의 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지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일어서기 힘든 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돌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도 고난을 넘어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일상의 삶이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주저앉지 않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쉬운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정말 힘든 것이 고난입니다. 고통이 허리를 꺾고 무릎을 꺾어서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그만하고 싶다고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부여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없는 듯이 삶을 계속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디에 데려다 놓을지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의 세월을 다 겪은 후에 자기들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70년을 기다린 후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셨고 다시 당신의 자녀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당신의 백성들은 양떼가 평안히 누워 쉬게 되는 것처럼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고 모든 것이 충족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땅에 정착하여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살 집을 짓고 자신의 밭을 일구고 자신들의 양떼를 먹이며 그리고 바빌론의 신이 아닌 자신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 삶의 모든 열매들, 우리의 복된 사역의 결실들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이 비록 지금은 빛이 나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하고 끝도 없이 고달프게 느껴질지라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고난 뒤에 베풀어 주신 회복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고 죄악된 길을 걸어간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도 하였습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그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발은 늘 세상에 걸치고 살았습니다. 내 주머니 가득 채울 일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무감각했습니다. 무더위에 에어컨 틀 줄만 알았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일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삶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일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혹여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릇된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오니 저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곤고함이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처럼 절망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고난 곁에 희망을 함께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희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무더위가 지나면 반드시 선선한 가을이 올 것을 우리가 이미 보고 알고 있듯이 고난이 깊으면 회복의 시간이 멀지 않았음을 믿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 고단한 삶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먼저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쳐가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옵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